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질환경 기사 1차를 한 번에 합격하게 된 박형규라고 합니다. 학부 전공은 농업토목인데 대학원 일을 수질 쪽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수질환경 기사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인강이나 책, 독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배우락의 고경미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따라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전 기출문제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업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두 문제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되어서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필기는 고경미 교수님 인강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만 따라하면 될 것 같고 그 따라하시면서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그 용어를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합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계산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고요. 또 이제 고경미 교수님께서 개념 설명을 해주거나 어려운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책에다가 이렇게 페이지를 설정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역시 고경미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가 많은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시고 계산 문제를 못 풀겠다 싶으면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하면 고경미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잘 대답해 주시니까 그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필답형이나 작업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짜 따라만 하시면 점수는 합격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업편 같은 경우에는 뭐 필러를 미리 사가지고 좀 연습을 하다 보면 굳이 해보지 않아도 고경미 교수님께서 해준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우연히 교수님 인강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 강의를 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공자인 저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다 보면은 뭐 합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기는 한 달 정도 공부를 했고 필답형은 필기 결과 나오고 난 다음부터 바로 시작을 했고 작업형은 필답형이 끝나고 난 다음 한 일주일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번 정도 해봤지만 그 교수님 인강 들으면 굳이 안 해보셔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형 할 때 그 저울이 가끔 이상한 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저울로 가셔서 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 절약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